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렸는데요. 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이에요. 여러분, 전에 제가 제네시스 X 컨셉카를 리뷰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인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컨버터블이에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컨버터블이 나왔던 게 기아 엘란 이 유일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무조건 오픈카 하나씩은 있거든요. 벤츠는 시클 뭐 컨버 있고 이클 컨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이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이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네시스로 다음번에 기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예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솔님 이거 가격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넘어요, 설마?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2억이 넘어요. 안 되겠다. 아, 이게 왜냐면 진짜 2억 넘어요? 네, 2억 그냥 넘어요. 또 못 사겠네. 취소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제네시스 X가 어떻게 보면 G90보다 더 높은 급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약간 G90이 S클래스면 요 X는 S클래스 쿠페네. 맞아요. 피디님, 제네시스 하면 뭐예요? 두 줄. 맞아요. 아, 근데 두 줄이 좀 달라진 게 그릴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 뚫려있는 게 밑에밖에 없고 그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왜요? 이 차량은 순수 전기차. 그쵸? 전기차인 것 같았어. 그릴이 없더라. 그렇지. 그리고 이 차량은 이름이 아마 GT90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GT90? 왠지 알아요? 몰라요. 이번에 특허청에 그 이름이 등록이 됐대. 그러면 이걸로 나오는 게 확정이네. 네, 거의 확정이지. 아니, 근데 비피디님. 네. 그런 소식통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제가 전기차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엠블럼. 신형 기요세 패턴이 들어간 엠블럼이 들어갔는데 정말 평면적이고, 아니, 이 컬러 뭐야? 이 컬러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멋을 살린 두루미 자태에서 영감을 받은 크레인 화이트라고 합니다. 두루미 그거 조류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묘해요. 약간 진주 같기도 하고 화이트 같기도 하고 약간 백옥 색깔 같기도 하고 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봄닛이 엄청나게 길고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진짜 칼의 베일 것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휠 보시면 진짜 대박입니다. 전기차는 사실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 제네시스 X는 요거 보세요. 아니, 휠이 진짜 숭숭 뚫려 있고, 그때 봤던 컨버터블이 아닌 일반 모델보다 휠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쁜 게 요 휠캡. 휠캡이 너무 예쁜데 여기도 보세요. 제네시스의 약간 시그니처 그 문양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센터락 휠이네. 아, 대박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캘리퍼 색깔 보시면 여기 왜 네이비가 적용이 된지 알아요? 이 네이비 컬러가 곳곳에 사용이 됐는데 네네. 기와 네이비라고 합니다. 아, 그 우리 기와집 말하는 기와요? 네. 그게 또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내도 딱 보시면 그래서 실내도 이 기와 네이비가 사용이 됐죠. 네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두루미야 기와집. 맞아요.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두 줄이잖아요. 네. 전면부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옆에까지 이렇게. 아, 요즘 G90도 사이드 리피터가 정말로 길어졌다고 하지만 이 차량처럼 완벽하게 파팅 라인까지 만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요거. 뭐요? 이게 진짜 디자인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 아이오닉 6나 5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얇고 유려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에서 사이드 미러가 디지털로 나온 거는 GV60이 처음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예쁘네요, 역시. 에, 맞습니다. 이게 투도어 쿠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도어가 진짜 길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피디님, 제네시스에서 투도어로 나온 거 제네시스 쿠페 이후에 처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두 번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업그레이드 됐다. 아, 심각하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거의 금액이 2억에서 3억까지 간다는 소문이 있죠. 아, 그래서 기변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리어뷰를 보시면 어때요? 아니, 저는 요 삼각형 엣지 있는 게 진짜 제네시스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바로 브레이크 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브레이크 등 밟으면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등과
리어윙이 합쳐진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여기 앉아버리고 싶어요. 아, 죄송하지만 앉을 순 없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두 줄이 조금 특이한 게 사실 이렇게도 됐었고 이렇게도 됐었고 제네시스가 정말 많이 도전을 했었잖아요. 예예. 근데 두 줄은 이게 정답이네요. 바깥쪽도 보시면 GV80이랑은 좀 다르게 바깥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GV80 쿠페가 이거랑 똑같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GV80 저희 쿠페 또 봤잖아요.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약간 제가 예상컨대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 뒤에 디퓨저 뭐야? 역시 제네시스 X다워요. 정말로 과격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아무래도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피디님 이거 양산차로 나오면 트렁크 버튼 도대체 어디 나올까? 그러니까 아 여기쯤 여기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실내로 바로 가볼게요. 고고! 피피디 아니 사실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데 컨셉카여가지고 아, 들어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실내가 이렇게 다 보인다는 점. 왜냐면 오픈카기 때문에 실내를 안 들어가도 들어간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근데 확실히 제네시스가 실내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네시스 하면 원래는 무슨 패턴인가요? 다이아몬드 퀼팅.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약간 그 네모나게 완전 다 네모난 형태로 되는데 아마 제네시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퀼팅은 진짜 어느 브랜드나 하잖아요. 다 하지 다 하지. 그래서 조금 식상한 감이 있긴 했거든요. 네모로 하니까 오히려 예쁜데 이 오렌지 컬러는 바로 단청 오렌지라는 컬러입니다. 또 단청이 들어갔어요? 네. 아니 우리 제네시스가 약간 국위 선양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국적인 전통 요소를 넣어두니까 국뽕에 차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트는 버키 타입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번에 기어노브는 GV60에 처음에 들어갔던 크리스탈 스피어가 들어가 있네. 그니까요. 진짜 전기차라서 그런지 깔끔해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 봐봐요. 아니 저게 어떻게 디지털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기 디지털로 스타트 버튼 그 다음에 비상등도 디지털인데 저거는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발견했어요. 뭐요? GV60에서 봤던 그 부스트 모드 있죠? 네. 그 버튼이 오른쪽에 있네요. 아 오른쪽에는 부스터 버튼 왼쪽에는 음성인식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제네시스 엠블럼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 맞네. 지금 약간 디스플레이로 돼 있어요. 아 그니까요. 그리고 2스포크 핸들인데 3스포크 핸들보다 더 스포티 합니다. 저 그래서 요 제네시스 X 보면서 미래의 자동차를 예상했잖아요. 뭘 어떻게요? 요즘에는 그래도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EV9처럼? 맞아요. 근데 엠블럼까지 이제 디지털화가 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여러분 빨리 배워가세요. 2열 보니까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대부분 이렇게 투도어 쿠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독립형 시트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괜찮네. 맞아요. 플로팅 타입으로 바닥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센터 터널 쪽 자체도 플로팅 타입으로 돼 있어서 짐 같은 것도 많이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도 옆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서 네. 훨씬 더 넓어 보여요. 약간 BMW의 라운지 시트 같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달리는 차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안전벨트가 두 개네. 그러네. 3점식 벨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아유 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나 예쁜 게 가운데 저거 보세요. 저거 뭐예요? 사운드예요? 네 스피커. 아 저렇게 양쪽에 두 개, 가운데 하나에서 세 개의 스피커, 트위터가 들어가서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과연 도어 캐치는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하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도어 캐치가 없네. 이거 그냥 자동인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PPD?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을 최초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국산차 중에서 컨버터블이 없어서 정말 속상하셨죠? 아마 싱가포르에서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차 진짜 사고 싶거든요. 네. 컨버터블 타는 게 소원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2억이 넘으니까는 멀리서 지켜만 볼게요. 네. 제가 진짜 감히 예상하는데 네. 이 차의 이름은 GT90으로 나올 거 확실합니다. 알겠어요. GT90 꼭 기억할게요.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